네, 외국 청년들의 자유로운 삶의 도전기를 들어보는 시간. 세계의 청년들, 오늘도 일본에서 오신 메구미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일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메구미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고 이제 과제가 마무리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슬슬 이제 또 기말도 다가오고 있고. 네. 그렇죠. 네, 파이팅 하셔서 꼭 졸업 잘 마무리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저희의 심리적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한국어 단어를 말하면 메구미 씨가 일본어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요리. 요리. 세탁기. 세탁기. 무료. 무료. 도착. 도착. 감동. 감동. 간단. 간단. 30분. 30분. 우와. 진짜 신기해요. 저 한국어를 약간 이제 변형해서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비슷한 발음이 많아가지고 거의 뭐 와 이게 한국어와 일본어 이렇게 비슷한 발음이 많다는 게 되게 다 신기하네요. 이게 다 이제 두 나라가 모두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라서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캄보지아에서 오신 보기샬보 씨라는 분이 이제 출연을 해줬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중국어를 배우다가 이제 한자가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또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 했는데 일본어도 한자가 너무 많아서 결국에 한국말을 배우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정말 일본어에 그렇게 한자가 많은 건가요? 네, 한자 좀 많습니다. 한자를 그러면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네, 제가 한국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데 한국인 분들은 역시 한자를 제일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과외를 하신다고요? 네. 일본어 과외를. 네. 오, 1대1 과외를 하시는 거예요? 네, 1대1로 학교 학생들한테. 아, 발음부터 쓰는 법부터 다 네. 이렇게 가르쳐주신. 네. 오, 대단하시다. 네. 그러면 메금 씨도 당연히 한자를 잘 뭐 아시겠네요. 일본 분이시니까. 네. 이런 부분 덕분에 한국어를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제 좀 발음 측면에선 좀 쉬우셨을 것 같아요.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뜻도 발음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한자를 생각을 하면은 그 단어를 몰라도 네. 뭔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네,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센세이 이렇게 센세이.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에는 신을 모시는 신사가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동네마다 신사가 있다고 하던데 메금 씨가 살던 동네에도 신사가 있었는지. 절이랑 다르게 신을 모시는 데인데 진짜 집에서 한 걸어서 10분 그런 데도 있고 그 저번에 말했던 이츠쿠시마 진자 같은 섬에 특별하게 있는 신사 네.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뭔가 건강 안 좋아지거나 네, 시험 전이나 네. 그럴 때마다 신사 가서. 그러면 신사가 이제 신이 하나인 거예요? 아니면 네. 아 근데 하나 아닌데도 있어요. 다 다른 신들이 네. 있는. 그러면 어떤 신을 믿을지는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신사마다 연애가 잘 되는 신사도 있고 시험. 시험 때 가는 유명한 신사가 있고.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가서 아, 그렇군요. 이제 신사는 북한에도 없죠. 당연히 북한은 이제 신을 믿으면 안 되는 곳이니까 북한에서 신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 뿐이라서 아마 좀 이런 이야기는 되게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일본엔 신사가 많다. 그러면 일본은 신들의 이야기 신화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이런저런 귀신 이야기인 괴담도 많고요. 메구미 씨가 알고 있는 제일 무서운 일본 괴담이나 일본의 귀신 이야기 있을까요? 저 되게 좋아요 이런 거. 제가 아는 거 제가 듣고 제일 무서웠던 거는 어떤 역이 있는데 네. 지하철을 타고 있으면은 어떤 역으로 가요. 네. 근데 거기가 원래 존재하지 않는 역이에요. 근데 거기로 도착해버리는 근데 이게 진짜 얘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고 그 트위터나 인터넷에 트위터나 이런 역으로 네. 왔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 길은 있는데 아무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도착했다. 어떻게 원래 역으로 돌아가야 되지 모르겠다. 그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올렸어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실종됐어요. 실종됐다고요? 네. 근데 인터넷에서 이제 글을 안 올리게 된 거죠.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네, 모르는 그죠. 거예요?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 아마 그 얘기가 영화도 됐던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 와 대박. 진짜 있었던 일인 거죠? 네. 기사라기 애기라는 역이에요. 아마 치면 나올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네. 기사라기. 그러니까 열차도 유령 열차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면. 네. 오, 갑자기 오, 무서워진다. 일본 갔을 때 열차를 잘 타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제 에스파냐에서 오신 아이린 씨와도 이야기한 주제인데요. 아이린 씨가 에스파냐는 왕이 있는 리폰 군주제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일본도 이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천황이라고 네. 하죠. 일본도 왕이 있잖아요. 네. 어떤 존재예요? 일본에서 천황은 국민들에게? 완전 다른 세상의 사람? 약간... 근데 또 사실 최근에 천안에 그 가족 안에서 일반인이랑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아, 여자분인데 네, 공주 네. 네, 뉴스를 봤었어요. 그러면은 일반인이 되는 거잖아요. 신분이 그러니까 다른 거네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그 네. 사람들은 그렇군요. 왕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시대를 나누기도 한다라고 네. 들었어요.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이거는 왕이 바뀔 때마다 시대가 말대로 바뀌는데 저는 헤이세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헤이세이? 헤이세이. 헤이세이 왕 시대. 네. 근데 지금은 레이와. 레이와 시대. 레이와 지금 3년 됐어요. 바뀐 지. 헤이세이가 30년 전도 있었고 그 전에 쇼와 세대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한 60년? 정도 있었어요. 되게 길었어요. 아 그렇군요. 약간의 이제 우리 조선시대를 얘기를 할 때 세종 14년 뭐 정조 3년 이런 것처럼 왕이 살아있는 시기 이제 나눠서 구분을 하는 거네요. 그럼 이제 왕이 있으면 공주나 왕자들도 있겠네요. 이 사람들도 네.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해요? SNS? 아니요. 아, 안 해요? 안 해요. 뭐...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하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하고 사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는 건가요? 공주나 왕자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알고 싶어요. 어떻게 사는지 집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궁금하기는 하죠. 네, 저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몰랐던 점들을 많이 알고 갑니다. 자 여기서 또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방송 속의 방송 연관 검색어 시간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1번을 검색하면 따라 나오는 단어들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장인정신. 네, 장인정신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기술에 정통한 철저한 직업정신을 말하죠. 예를 들자면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가 그 일을 하면 우리 아버지도 그 일을 물려받고 또 나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1번 장인정신. 네, 어떤 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1번에서 좀 그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빠가 하고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런 식으로 이제 대를 이어서 물려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다. 네. 아 그렇군요. 두 번째는 1번 고시엔. 고시엔이 뭐예요? 고시엔은 고등학교 야구대회. 아 전 고시원인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일본이 야구를 참 잘하는 나라죠. 몇 달 전에도 야구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WBC에서 우승을 차지한 나라예요.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도 야구를 좋아하는 걸까요? 혹시 메구미 씨도 야구를 좋아하세요? 저는 그 히로시마 출신인데 히로시마는 카프라는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프 조시라고 카프 여자라는 말이 있는 정도로 야구가 좀 유명해요. 야구가 유명하고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배우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제 고등학교도 야구가 좀 센 팀이어서 다 머리 밀고 진짜 공부보다 야구 거의 아침 저녁 다 야구를 하고 고시에 나가기 위해 그렇게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야구를 그 정도로 굉장히 좋아한다. 네. 세 번째는 일본 자판기. 이건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일본이 정말 다양한 자판기가 많더라고요. 이제 자판기라고 하면은 동전이나 지폐를 넣으면 음식을 주는 기계를 말하는 건데 음료수는 기본이고 초밥에 곰고기도 팔고 고래고기도 팔고 그렇다던데 맞나요? 곰고기를 팔아요? 이게 큰 곰? 큰 곰고기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본 적 없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이상한 거를 파는 자판기가 있어요. 보통 있는 거는 음료수를 파는 거나 아니면 과자 같은 거. 네. 근데 최근에는 뭐 라면, 삼각김밥, 무슨 고기, 또 찌개 그런 것도. 찌개를요? 응, 찌개. 자판기에서 나오는 거를 집에서 끓이면 되는.
정말 다양한 자판기가 있는 나라답다 싶네요. 자판기로 찌개를 판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자판기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가다가 막 목이 마린 그 갈증이 나니까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데 주변에 편의점도 없고 하니까 자판기가 있으면 그냥 음료수 눌러서 마시고 그 정도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되게 좋았던 거는 그 화장실 앞에 있는 자판기에 생리대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여자들이 이제 급하게 필요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거 일본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놀랬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진짜 북한에 있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화장실 앞에 급할 때 이용할 수 있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1번 도장. 도장 이건 뭐죠? 우리가 찍는 그 도장인 거죠? 도장. 아, 그 도장이 같아요. 진짜 맞나요? 네, 1번은 보통 사인 말고 도장으로 찍어요. 아, 사인이 아니라 도장으로 찍는 거예요? 도장을 계속 갖고 다니는 거예요? 네. 아, 신기하다. 저도 갖고 다녀요. 맨날은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한국도 이제 인감증명서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제 웬만해서는 잘 안 쓰고 이제는 도장보다 사인이 더 나올 때도 있다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사인이 더 증명하기 쉽다라고 해야 되나? 그걸 들은 적도 있고. 네, 근데 일본은 아직 도장을 주로 많이 찍는다. 네. 은행 같은 데 가서 좀 큰 돈을 필요할 때는 그 처음에 계약했던 같은 도장이어야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군요. 일본에서는 아직 도장으로 많은 걸 한다. 이렇게 또 새로운 걸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일본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덕분에 저도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메구미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